창세기는 50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창세기의 내용을 자세하게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창세기는 족보 이야기입니다. 10개의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늘과 땅의 족보, 아담 자손의 족보, 특히 가인의 족보와 셋의 족보가 자세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 가족의 족보, 노아 자손들의 족보, 셈의 족보, 데라의 족보, 이스마엘의 족보, 이삭의 족보, 에서의 족보, 야곱의 족보, 족보 이야기입니다. 족보 이야기의 뜻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족보는 혈통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창세기에 하늘 부모님께서 인류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는 혈통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의 내용에 족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보면 족보의 두 가지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먼저 창세기 4장 17절에서 5장 32절로의 말씀에 보면 가인과 셋의 족보가 자세하게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은 세 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가인과 아벨과 셋입니다. 그런데 아벨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벨은 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아벨 대신 셋이 섭리의 중심 인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 가정에 가인을 중심 삼고 혈통이 쭉 내려가서 10대 만에 두발가인이 나타나게 됩니다. 가인은 어떠한 신앙을 가졌습니까? 가인은 아벨을 살해한 후에 여호와를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신앙을 떠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가인의 후예들 3대 만에 에녹이 태어나게 되는데 에녹은 그 당시에 큰 성을 쌓게 됩니다. 성을 쌓은 이유는 하나님에게 도전하기 위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두려움을 방어하기 위한 그러한 내용으로 성을 높이 쌓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셋의 후손으로 태어났던 에노스는 하늘의 신앙을 상속받아서 에노스 시대에 비로소 여호와를 불렀다고 하는 기록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인의 후예 가운데 7대손인 라멕이 태어나게 됩니다. 이 라멕을 아십니까? 이 라멕은 아주 극악무도한 그러한 이 폭력 문화의 상징이 되어지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아주 타락의 극치를 달렸던 인물이죠. 라멕이 태어났고 그의 후손으로 야발과 유발과 도발가인이 태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편에서 보면 에녹이라고 하는 7대손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때 경건의 극치가 대단했다고 하는 성서의 기록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서는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는 하나님의 그러한 신앙을 떠났던 그러한 가인의 후예들을 소개하고 있고 또 한 족보는 아담의 후예지만 셋을 중심으로 해서 10대 만에 노아를 탄생시켰던 신앙의 위대한 족보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족보의 등장과 더불어서 성서가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족보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는 전환점의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전환점의 사건을 예고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입니다. 족보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창세기 6장에서 9장까지 홍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홍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가문의 족보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떠난 가문의 족보를 가진 후예들은 심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을 섬겨온 가인의 족보를 통해서 소개되고 있는 그러한 하늘의 백성들은 구원을 받게 된다고 하는 메시지를 오늘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다시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를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셈은 누구를 탄생시킵니까? 셈을 중심 삼고 10대 만에 믿음의 조상 누가 태어납니까? 아브라함이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셈을 중심 삼고 10대로 이어지는 혈통 이야기를 하면서 자세하게 족보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족보를 소개하면서 이때 태어난 인물들이 언제 태어났고 어떻게 살았고 언제 죽었다 이런 죽은 나이까지 자세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함의 후손들은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낳았다 이렇게 너무너무 아주 정말 그 족보를 소개함에 있어서 너무너무 간략하게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어떤 사건이 나오게 됩니까? 족보의 등장과 더불어서 전환점의 큰 사건이 예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사건일까요? 이 사건이 바로 바벨탑 사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역사가 바뀌어지는 전환점의 사건이 되어짐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교만을 높이 쌓아올렸던 가문의 족보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은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심판을 받게 되었고 반대로 믿음을 높이 쌓아올린 가문의 족보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은 하늘 부모님의 구원을 받게 된다고 하는 이 사건을 성서는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족보 이야기가 나오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사건이 전환점의 사건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될 내용 가운데 하나는 역사 속에는 항상 생명의 혈통과 사망의 혈통이 흐르고 있는데 결국은 사람을 중심 삼고 혈통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다 조상이 있고 그 조상들로부터 혈통을 이어받은 후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생명의 혈통을 상속받고 어떤 사람은 사망의 혈통을 상속받는 그러한 입장에 인간들이 놓여지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참 어머님께서 이번 온라인 100만 대회를 통해서 말씀 주셨던 내용을 묵상해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내용을 다시 한번 훈독을 해보면서 의미를 되새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창조주께서는 우리의 부모이십니다. 그동안 부모를 몰라보고 불효한 인류입니다. 오늘의 세계는 이기주의, 민족주의, 하늘과는 먼 관계의 기관이나 조직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불효한 인류 앞에 참부모가 나타나 다시 거듭나는 축복 행사를 통하여 하늘 부모님의 자녀로 입적시켜 주는 것이 축복운동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축복을 받지 않은 새롭게 거듭나지 않은 가정은 하늘 부모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 했습니다. 그러나 책임지는 가정들은 축복받은 가정들은 책임을 해야 합니다. 자기만 축복받아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나와 내 이웃과 종족과 민족과
나라와 세계 앞에 다 함께 하늘 부모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자리까지 인도해야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목표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어머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축복의 내용을 강조하시면서 결국은 혈통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과 관계없는 혈통, 오늘 축복을 통해 가지고 거듭나서 하늘의 선의 혈통을 이어받은 참된 자녀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혈통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상자를 내고 있습니다. 서로 소통하는 길이 막혔습니다. 거기다가 천재지변으로 집중호우로 인해 많은 사상자와 이재민이 나왔습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이 순간부터 특히 이 민족, 이 나라의 정치 지도자나 종교 지도자는 무릎을 꿇고 하늘 앞에 회개와 국률의 기도를 드려야 할 시간입니다. 어정쩡하게 중간에서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그러한 생각은 접으십시오. 하늘이 주시는 마지막의 경고요 기회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부분에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보았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를 그냥 우연히 나타나는 그러한 사건이 아니라 하늘이 주시는 마지막 경고요 기회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어머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코로나 이 사건은 인류 문명사의 전환점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우리가 우연히 나타났다고 그리고 곧 끝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안 될 것으로 봅니다. 어머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사건이야말로 하늘이 주시는 마지막 경고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리고 하늘의 길을 따라가는 그러한 하늘의 백성들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불의한 인류에게는 마지막 경고의 메시지로 그리고 하늘 부모님을 모셔온 효정의 백성들에게는 새로운 기회의 문이 열린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코로나의 이 사건을 인류 문명사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는 이러한 하늘의 재앙으로 경고를 했던 그러한 역사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모세를 중심 삼고 애굽 땅에 하늘은 십재앙의 그러한 기적을 나타내셨습니다. 이 십재앙 가운데 마지막 경고가 장자를 치는 맞것을 치는 그러한 재앙을 내림으로써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이렇게 열 번의 경고를 하셨는데 처음에는 강물이 피가 되게 하고 개구리 떼에 습격이 오게 하고 먼지가 이가 되게 하고 또는 가축에 전염병이 돌게 하고 또 우박과 불을 내리기도 하고 메뚜기 떼에 내습이 있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여러 차례 경고를 했지만 마지막 경고는 하늘이 심판의 경고가 이어졌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환란의 시대 속에서 오늘 우리는 어떠한 신앙을 가져야 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이 코로나의 환란 가운데 역사의 전환점을 만들고 있는 이 시점에서 오늘 하늘 부모님의 인류를 향한 말씀은 경고의 말씀이라고 그러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볼 때 오늘 이 환란을 당하고 있는 모든 인류가 이제 나가야 될 방향은 하늘 부모님께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참 어머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조주께서는 우리의 부모이십니다. 그동안 부모를 몰라보고 불효한 인류입니다. 제왕나비의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제왕나비의 이야기를 말씀하셨습니다. 제왕나비는 어디에 서식하고 있는 나비인지 잘 알고 계시죠? 캐나다나 또는 미국 중부 지역에 서식하고 있는 제왕나비입니다. 이 제왕나비는 겨울을 나기 위해서 그 겨울을 월동을 하기 위해서 따뜻한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어디로 갑니까? 멕시코로 이동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멕시코로 이동을 할 때 5,000km를 이동하는 참으로 놀라운 능력을 가진 그러한 나비라고 어머님께서는 아주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멀리 5,000km를 날아가서 월동을 하고 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제왕나비가 어떤 머릿속에 센서가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 먼 길을 날아갔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자연은 순리를 따르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어머님께서는 하셨습니다. 우리 인간도 순리를 따라가야 되는데 창조주 하늘 부모님의 품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환난 가운데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은 축복을 통해 선의 혈통적인 자녀로 돌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불효한 인류 앞에 참부모가 나타나 다시 거듭나는 축복 행사를 통하여 하늘 부모님의 자녀로 입적시켜주는 것이 축복 운동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하시면서 축복은 죽느냐 사느냐의 결정점입니다. 이러한 말씀이 말씀 선집에 나와 있습니다. 축복은 천지에서 가장 귀한 것입니다. 동시에 가장 두려운 것입니다. 만일 부부가 서로 딴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상대를 유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으로부터 먼저 선한 조상 땅 나라가 생기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귀한 가치는 다 알고 있지만 이렇게 이 지구성에 밀어닥친 그 위기 속에서 이 코로나의 대환란 속에서 참 부모님께서 주시는 인류에게 주는 마지막 경고라고 하시면서 모든 인류가 축복을 받고 하늘의 선한 자녀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면 보호를 받게 된다고 하는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하늘 부모님의 성회 아래로 모든 인류를 품기를 소망하시는 하늘 부모님의 이 간절한 심정을 우리 먼저 축복 가정들이 깨닫고 모든 인류가 하늘 부모님의 성회 아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길을 개척해 나가는 그러한 가정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비가 올 때는 우산을 씁니다. 우산을 쓰게 되면 비를 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늘 부모님께서 펼쳐주시는 하늘 부모님의 성회라고 하는 큰 우산을 오늘 지구성의 모든 인류에게 지금 우산을 펼쳐주셨습니다. 그리로 돌아오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부모님께로 돌아오는 길은 어떻게 해야 돌아올 수 있느냐? 축복을 통해 가지고 하늘 혈통의 자녀로 돌아오는 것이 하늘 부모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구체적인 방법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